이렇게 추운 날씨 여러분의 소확행은 무엇인가요?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. 저는 웃음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는데요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겁니다. 특집 VNS 오픈! 첫 번째 사진은요. 보자마자 마음까지 화사해지는 사진입니다. 바로 GS칼텍스 SNS에 올라왔는데 웃으면서 하면 다 잘 된다라는 글과 함께 박혜민 선수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정말 잘 어울리죠. 댓글로는 얼굴 찌푸리면 될 일도 안 돼요 라는 반응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. 박혜민 선수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올 시즌 끝까지 함께해요. 두 번째 사진은 지난주 금요일이었죠. 국내 선수 최초로 동반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송명근, 조재성 선수입니다. 송명근 선수가 본인 SNS에 재성아 인상 쓰면서 샤워 보이게 웃어 거의 반강제 협박을 해서 그런지 이렇게 귀엽고도 좀 어색한 웃음이 나왔습니다. 해시태그로는 쌍꺼풀 있고 없고 라고 썼는데 보시면 눈 크기 차이가 굉장하죠. 귀여운 두 선수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. 세 번째는 식빵 언니 너튜버 김연경 선수입니다.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에 글을 남겼는데요. 기도만 한다면 무엇이든 헤쳐나갈 수 있다. 긍정의 힘을 보여준 김연경 선수 저까지 마음이 찡해졌습니다. 앞으로 원하는 모든 일 이뤄지길 바랄게요. 여러분 이 사진 보고 심쿵하셨나요? 저는 이걸 보고 바로 VNS에 나와야 해 하고 바로 저장했는데요. 현대건설의 황민경 선수입니다. 김혜원 선수가 언니 저랑 커플이라면서 댓글을 남겼고 황민경 선수도 보는 눈이 역시 라고 반응을 보였는데요. 저는 이 두 선수가 같이 커플 후드티를 입은 모습도 기대가 되네요. 다음 사진은 더 스파이크 SNS에 올라온 사진입니다. 미안 내가 놓쳤어 마이 미스테이크라는 글과 함께 올라온 한다희 선수 사진인데요. 뭐 놓치면 어떻습니까? 실수하면 어떻고요? 다음 플레이 웃으면서 잘하면 되겠죠. 한다희 선수 앞으로도 이 예쁜 웃음 잃지 않길 바랄게요. 자, 그리고 그가 왔습니다. 오늘 왜 안 나오나 생각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. 저희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. 바로 VNS 주인공 노재욱 선수입니다. 저는 글을 보고 천재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라떼는 말이야 라고 글을 남기면서 라떼 사진을 보여준 노재욱 선수. 그렇다면 라떼맨이 충격을 안 할 수가 없겠죠.